네, 저는 1983년도에 천부경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이제 환단고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 다 위작입니까? 위작이라면 30여 년 동안 위작을 연구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그 단군 세기, 그다음에 단군 세기뿐만 아니라 삼성기전 하편을 통해서 환웅의 존재와 제가 이제 특별히 제기한 웅상설입니다. 웅상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웅상이 뭐냐? 그다음에 웅상은 누구냐? 이겁니다. 웅상은 무엇이고 웅상은 누구냐? 요걸 지금 밝혀보려고 합니다. 요걸 밝히는 데 있어서 홍상한 문화의 새 토템은 우리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복기대 교수는 이 홍산문화 역사는 한 1700년 됐다, 이렇게 1700년 동안 지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군 이전의 역사인데, 단군 이전의 역사에 1700년의 역사가 지속됐다면 그 역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역사일까, 이것이 이제 궁금하게 제기되죠. 특히 이제 그 윤내연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를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윤내연 교수는 환인, 환웅, 그 다음에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시대, 그 다음에 단군, 이게 4단계로 역사 구분을 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4단계로 했기 때문에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그 중간의 시대, 그것을 이제 저는 홍산문화에서는 그 우아량 시대하고 근접해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온 우리 역사책 가운데서는 1924년에 나온 권덕규의 조선 6위, 그 책이 있습니다. 이 권덕규 이분이 조선 6위라는 책에서 환웅도 얘기하고 또 신시시대를 얘기했어요. 아마 그이 당시 1920년대에 나온 역사책 중에서 신시시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환웅을 얘기한 것은 이 권덕규의 조선 6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김규현 선생도 신단민사라는 책을 썼지만, 신단민사는 신시를 얘기하고 단군을 얘기했지만 환웅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웅과 신시를 동시에 얘기한 책은 24년도에 나온 권덕규의 조선 6위고, 그분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건대는 이분은 환단고기에 실려 있는 여러 고서들을 탐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72쪽에서 이제 제가 삼국유사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 다 아시지만 72쪽에 아랫부분입니다. 시 유이릉이로 동열이거 상기후 신웅이라고 있어요. 예. 이 비슷한 말이 삼성기 하편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항상 상자를 쓴 상기후 신웅이 있어요. 항상 상자를 쓴 상기후 신웅이 있고, 삼성기 하편은 일찍 상자를 쓴 상기후 신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제가 이제 두 문헌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삼국유사는 물론 일연이 있으셨고요. 그다음 삼성기 하편은 저는 원동중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원동중은 바로 원천석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중이라는 말이 춘추시대의 그 동호가 고려시대에 다시 나타났다, 다시 왔다, 그런 의미로 동중이라고 말을, 호를 이렇게 좌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동중이다 한 얘기는 공자가 칭찬했던 그 동호, 인터넷에 동호직필이라고 찾으면 동호가 누군지 나옵니다. 그 동호가 고려에 다시 나타난 바로 나다, 원천석이다, 이런 의미로 원동중이라는 호를 붙인 것으로 봤을 때 삼성기 하표는 고려 말에 쓰여지는 것 일단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연의 삼국유사하고 원동중의 삼성기 하편을 비교한 것은 거의 동시대지만 인용된 구절이 다르다는 거죠. 인용된 구절이. 그러면 74쪽에 보면 중간에 똑같은 말입니다. 시유이룽이로, 여기는 동린이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상기후 신단수라 그랬어요. 일찍 상자를 넣어서 일찍이 상기후 신단수에서 기도했다 이거죠. 삼국유사는 항상 상자를 넣어서 항상 신웅에게 빌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상기후 신흥과 상기후 신단서 두 기절이 지금 삼국유사와 삼성기 합평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걸 지금 이제 찾아보려는 것이죠. 이 두 문헌에서 그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여섯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서자 환웅할 때 서자부의 환웅인데 이 이제 서자부라고 했을 때 이 부 띠부자 이 부락 마을을 할 때 부대인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서자부라고 했을 때 부는 그 말이 후대에는 이 부자가 부락이라는 말로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족이라는 말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시본기에는 서자지부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대에 해석을 할 때는 부락이라고 보면 서자마을의 지도자 환웅이 되는 것이고 부족이라고 볼 때는 서자라는 그 부족들의 지도자 환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웅일호를 항상 논란이 되는 일웅일호를 지금 해석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 해버리면 이건 완전 우리 역사를 요즘 말로 동물 농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일웅일호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마리니 두 마리 하지 말고 그 곰족과 그 범족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일. 1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여기다 부여를 한다면 그 곰족 또는 그 곰 토템족과 그 범 토템족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토템이 있으면 이 두 토템이 있다고 말하는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두 토템을 말하고 있는 이 곰과 호랑이를 말해주고 있는 나는 뭐냐고요? 나를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 삼국유사에는 그 나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나를 차지할 나는 도대체 무슨 토템이길래 곰과 호랑이를 지금 말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지금 삼국유사에는 그 나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우리가 지금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삼국유사에서 말했던 상기 항상상자 상기후 신흥을 1956년도에 이병두는 항상 신흥행에 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1956년 이후에 60년이 넘도록 그냥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60년이 넘도록 이병도가 해석해놓은 이 말 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아니다라는 근거를 저는 삼성기 하편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다시 해석하든지 아니면 삼국유사 이 규절이 틀린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산해경을 제가 이제 예로 들겠습니다. 산해경에 보면은 그 웅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비로소 물론 산해경 책이 얼마나 됐느냐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뭐 길게는 2000년 내지는 3000년 전의 책으로 보면 거기에 처음으로 우리 환웅의 웅자 숫꽃 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 웅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해경 책에는 그것을 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웅상은 나무다. 근데 어떤 나무냐? 수리부엉이 새 나무다 이거예요. 그 웅자는 혹은 낙이라 이 낙이라는 말은 수리부엉이 새 이름이에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저기 진서에는 웅상이라고 하지 않고 낙상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산해경의 신뢰성을 우리가 뭐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후대에 나온 그 진서에도 낙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 중국 사람이 쓸 때는 그 환웅의 웅자를 쓰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낙상이라는 말을 썼으리라고 보는 건데 아무튼 웅상 낙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 역사에 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일러주는 것이 80쪽의 이제 단군 세기입니다. 단군 세기.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웅상이라고 했을 때 그 웅이 무엇이 웅상이 무엇이냐 또는 웅상이 누구냐 이걸 했을 때 웅상이 무엇이냐는 산해경이 일러주고 있어요. 수리부엉이를 새긴 나무 이름이다. 그다음에 그럼 누구냐 이것은 오로지 이 단군 세기만이 적고 있어요. 그 웅상은 곧 그 뭡니까? 환웅의 상이다. 그러니까 산해경으로부터 단군 세기 이르는 그 한 2000년 내지는 3000년의 공백을 이제 단군 세기가 해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단군 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암 선생이 쓰셨는데 이암의 암자가 이게 바위암자예요. 입구자 세 개죠. 입구자 세 개에 몇 산자를 한 거예요. 그 입구자 세 개는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결국 이름 이암 이암의 암에 그것은 입구자는 삼신이니까 삼신
이 글자에 삼심살인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이 뭐 누구냐, 예를 들면 환인환웅 단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격적인 삼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이름에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 단군 세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웅상이 환웅이라는 것만큼 아주 보배스러운 우리 역사에 아주 보배스러운 말인데 단군 세기에는 오성치루지 있죠. 네, 오성치루. 오성치루.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이 단군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보배예요. 오성치루. 그것은 13대 흘달 단군 내에 적혀 있는 말인데, 그 다음에 또 3세 가르게 가림도 38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단군 세계만이 가지고 있는 보배죠. 그 다음에 소효사. 6세 달문 단군에 기록되어 있는 소효사. 또는 같은 이 도의 단군에 있는 연표문. 또는 우리 서문에 있는 구규영 사유혼 이런 몇 가지는 이 단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배스러운 정말 자료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단군 세계에 바로 그 웅상 산해경에서 말했던 그 웅상은 산해경은 수리부엉이 새 나무라고만 했는데 예, 이 단군 세계에 비로소 그 수리부엉이 새는 환웅의 상이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단군 세계에 의해서 이제 웅상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거죠. 결국 처음 말씀드린 삼국유사와 삼국유사는 항상 상자의 상기후 신흥이고 삼성기전 하표는 일직상의 상기후 신단수인데 결국 뭐냐 산해경과 단군 세계로 봤을 때 삼국유사의 항상 상자 상기후 신흥은 틀린 말이다. 삼성기 하편에 상기후 신단수라고 했으니까 신단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무로 보려면 앞에 있는 항상상자 상자가 뒤로 붙으면 신웅상이 돼버리는 거죠. 신웅상. 그래서 신웅상은 환웅의 상이고 또 신단수 그 나무고 그 나무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웅 일호가 항상 가가지고 신웅에게 기도했다 하면은 이병도의 해석 얘기하면 일웅 일호가 환웅에게 기도했다고 하는 항상 가서 환웅에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웅에게 매일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죠. 환웅의 상징 나무에 가서 매일 기도한 거죠. 그 우리가 그 유풍이 소떼 뭐 소도 그런 유풍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환웅으로 보지 말고 환웅을 상징한 나무로 봐야 항상 자자 상기후 신웅의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홍산 문화를 왜 연계시키냐면은 웅상에 바로 수리부엉이 새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리부엉이 새인데 부엉이 새인데 부엉이 새가 어떤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홍산 문화에는 새에 관계되는 옷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예, 부엉이 옷기가 예, 홍산 그 새 중에서 옥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일웅 일호 그 곰 토템족과 그 곰 토템족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토템이 뭐겠어요? 새 토템이죠. 나는 새 토템인데 그 새 토템이 우리 삼국유사에는 생략돼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왕해덕이라는 학자하고 중국의 이민 이 두 학자가 이 새 토템은 동유족에 관련된 옥기 문화다 이렇게 이미 주장을 했고요. 이 주장 이후에 이제 홍산 문화를 동유와 연계시키려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중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환웅의 웅자는 뭐 당연하죠. 환웅의 웅자를 한문으로 뭡니까? 팔뚝경에다가 새추자라 하잖아요. 새추. 환웅의 이름에 이미 나는 새라는 게 그 들어 있거든요. 팔뚝경의 새추인데 왜 팔뚝경이냐?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팔뚝에 새를 얹혀놓고 살았던 새 토템족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환웅의 웅자에는 팔뚝경의 그 새추가 들어 있는 것이요. 뭐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환웅할 때 환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하고 웅은 새를 상징해요. 근데 이름도 마찬가지. 수리부엉이에요. 그 수리는 태양이잖아요. 수리날, 수리산,
수리봉, 수리는 태양이잖아요. 부엉이는 부엉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 환웅을 기억할 때 아, 수리부엉이라는 말로 기억한 게 아닌가. 그래 수리부엉이가 한문으로 환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그 베트남 역사책 대월 사기 전서가 있는데요. 그 책에 웅왕 18세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그 신백강 교수님 일러줘서 알게 됐는데요. 웅왕 18세가 나오는데 베트남 말로 그 웅왕을 흥부엉이라고 그래요. 숙고동자 웅왕을 흥부엉이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었지만 이렇게 이웃 문화에도 그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제가 10분 내에 간략히 또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 시대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환인, 환웅, 단군 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환웅과 웅녀가 결합됐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걸 산정하면 우리 역사가 이 막혀있는 문이 열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환웅과 웅녀가 결합한 이 시대가 최소한 500년 내지 아 뭐 이 정도는 지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홍산 문화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에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홍산 문화 일부분이죠. 우아량 유적의 그 역사는 한 3500년에서 3500에서 3000년. 그러니까 한 단군 이전이죠. 이전이면서 이 우아량 유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환웅과 웅녀가 결합했던 그 시대에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토템인데 이 사마천 사기에도 이 조위족 조위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 조위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과를 했었죠. 조위 피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혀부 갈색이라는 말이라고 이 중요한 규절이 있었는데 이 조위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동인데 동위하고 조위하고 어떻게 다르냐? 동풍을 새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이 본래 새예요, 새. 그래서 동이는 새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쪽 동쪽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말이 가지는 원래 뜻이 그래서 한문으로 동이라고도 쓰고 조이라고도 쓴 것 같아요. 왜? 우리 말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사마천의 사기에 동이가 등장하지 않는데 아, 이 조이가 동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이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7년에 처음으로 이 논문이 나왔거든요. 이 논문은 이때 실리고 이제 사라졌는데요. 우아량 동산지 홍산문화 유조는 유적류물은 5천여 년 전 내지 4천년 전 동북 선민의 일종인 조위부락 집단의 문화 유종이다.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논문이죠. 이게 부엉이새입니다. 홍산문화에 나오는 부엉이새. 부엉이는 이제 올빼미하고 틀려가지고 이 귀, 그 토끼 모양의 귀처럼 게 나오죠. 귓불이라고 하는데 이 귀가 있는 게 이제 부엉이새예요. 이런 것이 이제 홍산 문화의 유적의 옷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엉이. 쌍요소득의 부엉이를 상징화된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곰에 관한 것이고 밑에 또 곰 얼굴이 있죠. 우아량에는 이렇게 새와 곰의 옷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아량에는 특이하게도 호랑이 형상이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우아량의 호랑이 형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의 패턴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아량이 새와 곰 토템 두 토템이 공존했던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 대영 박물관에는 3,500년 전의 옷기롤 이 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숙신국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백민의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다. 나무.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은 웅이요 또는 낙이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산해경의 그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나무 수명이죠. 나무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웅을 이제 그 당시도 아마 산해경을 쓸 때도 웅에 대한 개념이 아마 혼돈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웅은 곧 낙이다.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웅은 혹은 낙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몰랐다면 영원히 우리도 이제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래 이 수리부엉이라는 것을 일러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군세기. 그래서 봉이 환웅상, 환웅상을 봉했는데 그래서 봉해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름을 웅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웅상이 바로 환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뒤에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밴쿠버의 캐나다 밴쿠버 스탠리 공원에는 이런 형상이 있어요. 저렇게 나무에 큰 나무에 저렇게 새를 천둥새를 새겨 가지고 막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 소떼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어느 것이 원형일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게 단군 세계에 말한 그 웅상의 모습은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에 큰 박달나무를 택해가지고 걸어놨다고 했으니까 저런 나무에 이렇게 부엉이 새를 이렇게 새겨서 올려놨던지 아니면 나무에 직접 새겼던지 아마 저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소떼보다도 더 원형의 소떼가 아닐까. 저는 인디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보면은 이제 카자흐스탄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이제 단군전이거든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을 위해서 이 동전을 만들었어요. 동전을. 그 보면은 요 위에 새가 있어요. 여기는 물론 곰이고 범인데 단군님이고 곰과 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화에서 새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카자흐스탄 저 동포가 저 주화를 그림을 그렸는데 요구에다 새를 그렸을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새가 오히려 우리 아닌 카자흐스탄 문화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쪽 카자흐스탄의 그 문화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항상상자 상기우 신웅은 환웅에게 신웅을 이병도 선생이 환웅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항상 늘 환웅에게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 상자가 뒤로 가면 기도했다 누구한테? 신웅상한테 신령한 그 웅상한테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삼성기 하편에 말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기우 신단수 일찍이 기도했다 누구한테 신단수에 가서 기도했다 얘기죠. 이것이 이제 삼성기 하편에 이제 유일한 우리 고문원 가운데 유일한 이 자료거든요. 상기우 신단수. 그렇다면 이 삼국유사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리고 신웅상과 신단수가 되는 거죠. 삼성기 하편으로 본다면 삼국유사의 이것은 인쇄의 오류든지 아니면 어떤 전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시 삼국유사와 삼성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단군세기의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웅상은 곧 환웅의 상징나무이면서 이 웅상은 결국 수리부엉이 새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환웅은 웅자 웅이라고 하는 웅의 수컷 웅자에 이미 새추자가 들어 있지만 바로 그런 연유에서 전수되어 왔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역사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한다면 환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옥기는 지금 5천년, 6천년 됐지만 옥기는 앞으로도 상하지 않을 거니까 물론 청동기는 상하잖아요. 그래서 옥기는 이 옥기에 전하고 있는 이 부엉이 이 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갈지 않을까. 그러면 그 홍산 문화의 옥기 속에서 우리가 환웅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환웅의 역사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군 역사를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단군 역사에서 환웅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환웅 역사가 오히려 홍산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환웅 역사가 정립이 되면 우리는 단군 역사로 쉽게 내려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홍산 문화가 오히려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폭을 넓혀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홍산 문화 특히 그 옥기 새 토템의 옥기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 역사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